이번에는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그 단독 실린더를 제어할 수 있는 공압 회로를 설계하고 그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밸브를 사용해서 요 단독 실린더의 왕복 운동을 이렇게 전진과 후진 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공압 회로를 구성을 하고, 이제 이 공압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압력 소스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3포트 2위치 수동 밸브가 되겠습니다. 포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그 공압 호스를 세 군데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포트라 그러고, 위치는 동작 위치와 정지 위치, 요 사각형이 그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 위치를 나타내는데, 현재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는 3포트 2위치 그 수동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 단독 실린더이고, 여기에 압축 공기가 들어가고 압축 공기가 후진을 하겠습니다. 수동 밸브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압력이 이렇게 들어가서 피스톤 헤드를 밀어서 피스톤 로드를 전진을 시키고, 수동 밸브를 후진을 정지를 시키게 되면은 요 공기는 이렇게 대기로 빠져나가서 요 스프링 탄성에 의해서 후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실제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요 단독 실린더 수동 제어할 수 있는 공압 회로를 구축하고 그 시뮬레이션 하는 상태를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그 수동 밸브를 사용해서 단독 실린더의 왕복 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공압 회로를 구성하고 실제 동작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탐색기에서 공압을 선택을 하고, 공압을 선택을 했으면은 아래 심볼에 보면은 공압 압력 소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편집창에 두겠습니다. 다음은 심볼 밑에 이래 보면은 그 단독 실린더가 있습니다. 단독 실린더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공압을 선택을 해서 요 방향 밸브를 선택을 해서 요 수동 작동을 가져오겠습니다. 수동 작동을 이렇게 가져오고 다시 공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배기가 있습니다. 배기를 선택해서 수동 작동 밸브의 배기 부분에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압력 소스와 수동 작동 밸브의 공급부를 연결하고, 반대편의 부분은 이렇게 단독 실린더와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독 실린더를 요 수동 작동 밸브를 사용해서 그 압력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메뉴에 보게 되면 홈 편집 보기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요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요 일반 시뮬레이션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은 현재 공기가 공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아직 그 공기가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작동을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공압이 단독 실린더에 공급이 돼서 스프링이 압축된 상태로 실린더 로드가 전진을 했습니다. 이걸 떼게 되면은 요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복귀가 됩니다. 복귀가 되면 여기 있던 공기는
이렇게 대기로 빠져나가고 실린더로드는 후진을 합니다. 다시 누르면은 전진, 떼면은 후진. 자, 이렇게 지금 그 요 수동 작동 밸브를 사용해서 단동 실린더를 제어하는 공압 회로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는 요 실린더 로드의 운동 속도를 제어를 하려고 하면은 요 압력을 이렇게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압력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공급되는 그 압축 공기의 유량을 제어를 해서 요 실린더 로드의 운동 속도를 제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단동 실린더의 저 운동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요 감압 밸브를 사용해서 그 압력 제어를 함으로써 미는 힘을 조절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압력 소스가 있고 가변 감압 밸브, 수동 작동 밸브, 요 단동 실린더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감압 밸브를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화살표 요 표시는 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압 밸브를 추가한 상태에서 요 압력을 조절하면은 요 실린더 피스톤 헤드를 미는 힘이 조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는 힘을 조절해서 요 실린더의 전진 속도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수동 밸브를 써서 요 단동 실린더를 제어하는 회로를 사용해서 요 실린더의 미는 힘을 제어하는 공압 회로를 한번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사이에 그 감압 밸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관로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제 공압에서 압력 제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압력 제어를 선택해서 감압 밸브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가변 감압 밸브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요거를 지금 이렇게 90도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 메뉴에서 편집에서 우측으로 오면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에서 왼쪽으로 90도 회전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급되는 압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 밸브를 통해서 공급되는 압력을 제어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에서 일반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전진을 하고 이제 후진을 합니다. 자, 이게 미는 힘이 지금 압력이 동일하다면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겠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 가변 쪽을 요걸 한번 조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압력을 한번 낮추겠습니다. 1.5바. 자, 공급 압력이 아까는 5바였지만 이번에는 1.5바로 이렇게 좀 낮추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시키면은 미는 힘이 좀 작아지면서 속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지금 1.2로 줄였습니다. 미는 힘이 작아지니까는 속도가 늦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걸 5로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5바로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자, 압력이 크기 때문에 빨리 지금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동 실린더를 수동 제어하는 공압 회로에서 요 가변 논 리턴 스로틀 밸브를 사용을 해서 요
단동 실린더의 운동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공압 회로를 설계를 하고 그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압 회로에서는 이런 미터 인 방식과 이렇게 미터 아웃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미터 인 방식은 요 액추에이터 쪽에 실린더 쪽에 공급이 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터 아웃 방식은 요 실린더에서 요 밖으로 배출이 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 미터 인 방식에서는 수동 밸브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공기가 실린더 쪽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로틀 밸브가 있는 요 부분, 요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가변할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옆에 요 부분은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체크 밸브에 의해서 유량이 통과하지를 못하고, 스로틀 밸브가 있는 쪽만 유량이 조절되어서 조절된 공기량이 피스톤 헤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진하는 운동 속도를 조절하고, 자, 후진을 할 때는 이 밸브를 오프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여기 피스톤 헤드 쪽에 있는 압축 공기는 이렇게 놓은 것에서 배기로 배출이 되는데, 스로틀 밸브 이쪽과 요 체크 밸브가 있는 부분을 통과해서 많은 양이 이렇게 배출이 되겠습니다. 자, 미트 아웃 방식은 요 온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도 통과해서 피스톤 헤드 쪽으로 많은 공기량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밸브를 오프를 시키게 되면은 피스톤 헤드 쪽에 있는 압축 공기를 이렇게 대기로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대기로 나오는 쪽에서 이쪽 방향은 요 체크 밸브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요 스로틀 밸브에서 조정된 공기량만 이렇게 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트 아웃 방식. 자, 미트 아웃 방식에서는 이때는 후진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미트 인 방식에서는 전진하는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단동 실린더의 전진과 후진에 필요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요 수동 밸브와 실린더 사이에 요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량 제어 밸브를 넣어서 운동 속도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마 밸브 이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요 밸브를 일단 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밸브를 가져오고 일단 요 사이에 지금 유량 제어 밸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유량 제어 밸브에서 요 논리턴 스로틀 밸브, 가변 논리턴 스로틀 밸브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쪽을 제어하는 것을 요걸 우리가 미트 인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들어가는 밸브 오리피스를 사용해서 단면적을 조절해서 공급되는 양을 조절을 하고, 자, 이번에는 이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요 부분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트 아웃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선택의 위치에서 자, 수평 반전. 자, 요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요렇게 바꾸게 되면은 자, 들어가는 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쪽이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이렇게 대기로 배출되는 부분을 유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미트아웃 방식. 이 부분은 이렇게 공급되는 부분을 유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미터인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에 일반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압축 공기가 공급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미터인 방식은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압축 공기가 이렇게 가는 것은 체크 밸브에서 들어가지 않고 요 유량이 제어 조절된 부분만 양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스로틀 밸브에서 요 전진하는 속도를 제어하고 저 후진하는 속도는 이렇게 대기로 배출을 돼서 그 후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터 아웃 방식을 보게 되면은 자, 미터 아웃 방식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공기는 이렇게 해서 체크 밸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후진할 때는 자, 이렇게 오는 거는 여기 체크 밸브에서 이렇게 통과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유량이 조절된 부분만 대기로 빠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진은 빨리 하지만은 후진은 천천히 하고 자, 요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는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통과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전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량이 적기 때문에 요 뒤쪽에 스프링의 탄성에서 이렇게 진동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터인 방식과 미터아웃 방식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수동 밸브와 요 언로드 밸브 자, 이걸 사용해서 그 사전에 일정한 압이 될 때까지 준비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한 공압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 밸브 1과 밸브 2를 사용해서 두 개를 사용해서 자, 수동 밸브 1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자, 수동 밸브 2에서 그 실린더를 조작할 수 있는 공압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동 밸브 1을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압축 공기가 공급이 돼서 언로드 밸브를 동작을 시키고 자, 언로드 밸브가 동작이 되게 되면은 이 압축 공기는 자, 이 수동 밸브 1까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수동 밸브 2를 동작을 시키면은 압축 공기가 단독 실린더의 피스톤 헤드에 공급이 돼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겠습니다. 자, 후진할 경우는 요 수동 밸브 2를 오프하면은 그 공기가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후진을 하겠습니다. 만약 수동 밸브 1이 온 되지 않고 오프가 된 상태가 됐을 때는 공급되는 압축 공기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요 언로드 밸브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로드 밸브가 동작을 하지 않다 그러면은 요 공기는 여기까지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동 밸브 1을 동작을 시키지 않으면은 수동 밸브 2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1이고 수동 밸브 2가 1일 경우에만 동작하는 논리 조합이 쓰는 엔드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단독 실린더의 운동 속도를 제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력 소스를 밑으로 조금 내리고 요 관로를 일단 끊겠습니다. 저 공압에서 요 압력 제어 밸브에서 언로드 밸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 요 언로드 밸브를 가져와서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요 편집에서 위치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90도 회전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방향 제어 밸브에서 예, 수동 작동 밸브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져오고 자, 이렇게 일단은 공급 부위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연결을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압을 선택을 해서 이 배기를 여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압 회로가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공급이 돼서 요 언로드 밸브를 동작을 시켜주고, 요게 동작이 되면은 이 압력이 여기 가서 와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한 상태에서 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때에는 후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일반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이 압축 공기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이 언로드 밸브를 동작을 시켜서 이 압축 공기가 여기까지 와서 대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린더가 전진과 이렇게 후진, 이걸 반복을 합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오프를 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이 압축 공기가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버튼을 눌러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서 여기에 요 동작, 사전 요 동작이 있은 후에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 실린더가 동작할 수 있는 요런 준비 작업하는 하나의 안전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런 공압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